번불안장애란 무엇일까요? 모든 것에 대해 항상 걱정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직업, 건강, 재정, 가족, 심지어 사소한 것들까지. 이게 바로 번불안장애입니다. 번불안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걱정을 통제하기 어려워 일상적인 일을 집중하기 힘듭니다. 마치 끝없는 만약에 루프가 머릿속에서 도는 것과 같죠. 번불안장애의 주요 특징. 과도한 걱정 번불안장애는 정상 범위를 넘는 많은 것들에 대해 걱정하는 것입니다. 걱정이 단지 크지 않고 정말 크고 과장된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걱정, 일상적인 걱정은 잠깐 쉬고 오지만 번불안장애의 걱정은 오래 지속되어 장기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신체 증상 번불안장애는 정신적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근육 긴장, 떨림, 발한, 메스꺼움, 두통과 같은 신체 증상도 동반합니다. 마치 원치 않는 전신 운동을 하는 것과 같죠. 번불안장애를 식별하는 방법. 번불안장애를 진단하려면 다음 중 최소 3가지 증상이 6개월 이상 거의 매일 나타나야 합니다. 안절부절못함, 긴장된 느낌, 쉽게 피곤해진 마라톤을 뛴 것 같은 느낌, 집중하기 어려움 또는 머릿속이 하얘진 브레인 포그, 과민성 짜증 폭발, 근육 긴장 아프다, 수면장애 양을 세워도 소용없음. 누가 번불안장애에 걸릴까요? 번불안장애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남성보다 2배 더 많이 경험합니다. 평균 발병 연령은 30세지만 어느 연령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치 원치 않는 깜짝 파티처럼 말이죠. 번불안장애와 함께 사는 삶. 번불안장애와 함께 사는 것은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시작될 수 있고 증상이 더 나빠졌다 좋아졌다를 반복합니다. 아이들은 학교와 스포츠에 대해 걱정하고 어른들은 건강과 재정에 대해 걱정합니다. 나이에 따라 걱정의 내용은 달라지지만 걱정은 계속됩니다. 번불안장애와 다른 질환. 번불안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종종 우울증이나 다른 불안장애도 겪습니다. 마치 불행한 패키지 상품 같죠. 번불안장애는 일상생활에서 큰 방해가 되며 집중하거나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데 어려움을 줍니다. 번불안장애 치유. 심리치료, 인지행동치료, CBT가 번불안장애에 좋습니다. 걱정 패턴을 도전하고 변화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마치 뇌훈련을 하는 것과 같지만 무거운 짐 없이요. 약물치료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머스베론 진정효과 없이 심리적 증상에 효과적입니다. SSRIs, SNRIs 이러한 항우울제는 불안해도 잘 듣지만 효과를 보려면 몇 주가 걸립니다. 벤조다이아제핀 신체 증상 완화에 빠르게 효과가 있지만 습관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번불안장애와 함께 최고의 삶을 살기. 번불안장애를 관리하는 것은 그것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대처 전략을 개발하고 지원을 받으며 때로는 웃음을 통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